궁금해. 물론 네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쓰러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너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이러는 거라면 안 그래도 된다는 얘기야. 네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 들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러니까 너 때문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 너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 잘못이 아니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누가 뭐라든? 대체 네 엄마는 언제까지 이 사실을 덮으려고 한 거래? 이 사실을 언제 밝히려고? 최소한 영희 결혼 전까진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영희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요. 그럼 그 후에는? 바로 밝히시겠죠. 저희 둘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하시니까요. 어제 일은 잊어버려요. 잊었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놈이 원래 좀 그래요. 가끔 개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놈이 딱 그런 놈이에요. 미안해요. 친구들한테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여자가 못돼서.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27년 동안이나 서로 기른 정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저랑 영희는 다르잖아요. 다르다니? 영희는 친딸인 줄 알고 길러졌지만 전 바뀐 걸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길러졌으니까요. 그래서? 영희랑 저 당연히 돌려놓고 싶으시겠죠. 전부터 그런 얘기 종종 하셨거든요. 너희 엄마는 너한테 아무런 애정도 없다니? 어떻게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보다 더한 말씀도 하시는데요, 뭐.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니. 너 도대체 너희 엄마랑 어떻게 지내온 거야? 27년 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야? 너를 구박이라도 한 거야? 내 딸이라고 널 미워한 거야? 그럼 절 이뻐하실 줄 알았어요? 당신 딸인 절 그분이 예뻐했겠냐고요. 그래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강 사장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해봐. 응? 어서 말해봐. 저 13살 때부터 미국에서 혼자 살았어요. 뭐? 13살부터 혼자 미국에? 이를테면 조기 유학을 간 셈이죠. 어쨌든 명분은 그랬어요. 그때부터 작년까지 줄곧 가족과 떨어져 미국에서 산 거예요. 어째서? 제가 보기 싫으셨겠죠? 한국에 있으면 보기 싫어도 자꾸 봐야 하니까 먼 미국으로 절 보내놓으신 거예요. 제가 좋은 환경에서 잘 컸다고 하셨죠? 그래서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어떻게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아니라는 얘기냐? 그 여자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전 누굴 사랑할 줄도 몰라요. 엄만 제가 강우 씨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 강우 씨 사랑했어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모두들 다 의심부터 해요. 늘 혼자였고 외로웠어요. 어째서 널 글쎄요, 저도 궁금해요. 어째서 절 그토록 미워했는지. 단순히 제가 친딸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님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저도 궁금해요. 밥 먹었니? 웬일이세요? 네가 그랬잖아. 왜 너한테는 밥 먹었느냐고 안 물어보느냐고. 네, 먹었어요. 그래. 근데 배가 고프네요. 밥을 먹었는데도 전 지금 배가 고프네요. 불쌍한 거 그런 줄도 모르고. 맛있니? 밥 먹었느냐고 안 물어봐서 그게 서운했니? 영희 결혼 전까진 웬만하면 절 자극 안 하시겠다. 그런 건가요? 결코 네가 두려워서 이런 거 아니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서 그래. 남주 말 다 믿지는 마. 누구 말이 진실인지 그 누구도 모르지. 하지만 둘 중 하나를 믿어야 한다면 나는 남주 말을 믿을 거야. 내가 같이 병원 다니자고 할 땐 그렇게 싫다고 뿌리치더니 남주랑 같이 다니는 이유는 뭔데? 너도 네 사장이랑 같이 다니잖아. 모든 걸 잃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영희는? 제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겠죠. 우리 손주 태민이가 되겠다니 영희를? 차선생이 우리 영희를 좋아한다고요?